추석 대목으로 활기가 넘쳐야 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통시장에서 농축수산물을 사면 최대 30%를 할인해주는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정작 상인들은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선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추석 차례상을 준비하러 나온 시민들. 지난해보다 전국 평균 6.4%나 상승한 차례상 비용에 선뜻 지갑을 열기 힘듭니다. 추석 물가에 빨간불이 켜지자 정부는 지난달 15일부터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농축산물을 사면 2만 원 한도 내에서 20%를, 전통시장에서 이보다 높은 3만 원 한도에서 3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에서 이 할인을 챙기는 소비자는 많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만 돼 있으면 계산할 때 자동으로 할인받는 마트와 달리 전통시장에선 제로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선불로 사고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니 안 쓰는 겁니다. 시장에 주로 오시는 연령대가 50대에서 60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데 그분들이 직접 그 시간에 맞춰서 빠르게 구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할인이 적용되는 대형마트 점포는 전국에 2,100여 개, 전통시장과 중소형 마트 등은 2배가 넘는 4,600여 개에 달하지만 정부 예산도 각각 491억 원과 577억 원으로 비슷하게 배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마트 소비가 더 많아 이를 감안해 예산을 배정했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은 효율성만 고려한 접근이라고 지적합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히 큰 이바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종합적으로 균형된 그러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치솟는 물가에 가뜩이나 소비가 움츠러들고 대형마트보다 경쟁력이 낮아 생존 위기에 몰린 전통시장들의 추석 연휴 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